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윤세리입니다. 아, 제가 요즘 목이 칼칼해서 감기인가 했거든요. 오늘 소개할 기술이 특별한 이것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 벌써 들어오셨네요. 네, 그럼 빨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배상환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정현 박사호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집들이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특별한 기술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시죠. 얼른 선물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 어떤 선물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와, 포장도 정말 열심히 해주셨는데 우와! 이게 뭐지? 와, 이렇게 살펴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게 가정용 솜사탕 기계입니다. 아니, 오늘 기술이랑 이 솜사탕 기계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오늘 그 소개할 기술은 유기소금을 활용한 헤파 필터, 이른바 오스팜 헤파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걸 소금을 활용해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설마 우리가 먹는 소금인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용한 건 유기소금이고요. 일반적으로 먹는 소금은 무기소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소금이 동물이나 인체, 체에 축적돼서 몸에 해로운데 저희 유기소금에는 이런 무기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소금 표면에 전기를 띄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증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생각이 있으셨군요. 그렇다면 이 유기소금을 어떻게 필터에 적용했나요? 필터에 적용되는 부직포나 뭐 헤파필터 이런 소재들은 멜트블론이라고 하는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고분자 합성수지 알갱이를 고열로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들고 이걸 고압으로 분사해서 만드는 건데요. 마치 이 공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솜사탕을 만드는 공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촘촘히 분사가 됐다는 건데 오염물질도 잘 걸러지나요? 헤파필터는 H10에서부터 H14까지 등급이 있는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헤파필터 H14는 공중에 부여하는 오염물질을 거르는 입자 포집률이 99.9%가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카락 두께가 60마이크로미터인데요. 저희가 거르는 입자는 0.3마이크로미터로 그 머리카락 두께의 200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선물 확인하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번째 선물도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해주셨네요. 도마네요. 도마랑 우리 필터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저희가 선물 드린 도마가 항균이 되거든요. 필터 표면에 이 유기소금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어서 항균,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맥락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원리로 항균이 가능한 건가요? 보통 항균 항바이러스 필터라고 하시면 구리 필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일부 제품의 경우이겠지만 구리가 탈락해서 항균 성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니 좋은 공기만 마셔도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고 프레쉬한 느낌이 들잖아요. 빨리 상용화돼서 모든 분들이 쾌적한 공기도 접하고 또 건강까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웰컴 기프트! 예!
네, 저희 유정현 박사님은 어떤 거 뽑고 싶으세요? 저희가 개발한 다른 기술 홍보하기. 자, 그럼 저희 금손이신 유정현 박사님께서 뽑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오, 네, 하나를 뽑아서 서류 주셨네요. 느낌이 오나요, 박사님? 경험이 꽝이 너무 많아서 꽝만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아, 꽝만 아니면 다 괜찮다. 짠! 3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신상 건설기술 랜덤박스. 오늘은 유기소금을 활용한 고기능 헤파 필터, 오스판 필터를 개발하신 우리 배상한 박사님, 유정현 박사님과 함께 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열심히 개발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오스판 필터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질병관리청하고 호흡기 감염병이 실내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지 예측하고 환기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술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정현 박사님. 이렇게 항균 항바이러스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인사할까요?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청부쇼 신상 건설기술 랜덤박스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